전국 팔도 낚시다. 전국 팔도. 격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격하게 포옹하는 격포항입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낚시하러 왔지.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낚시를 도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농어 외수질 낚시를 오늘 도전하러 왔습니다. 새로 뭔가 도전할 때 굉장히 설레어요. 제가 과연 농어 녀석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이 녀석을 맛있게 내 입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농어회를 먹을지 농어포를 농어 잡으면 일단 잡는 거 얘기하면 잡고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레발치면서 잘 잡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탐사 기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 경포항은 새벽에 이렇게 냉커피, 오뎅, 뭐 라면 이렇게 파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맛있게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든든하게. 든든하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넘버원 피싱. 조명이 촥 밝혀지네요. 와, 배 진짜 크다. 와, 진짜 넓다. 와, 배 진짜 넓은데요? 오,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요. 와, 여기 넓이도 진짜 넓다. 네, 넘버원 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봤는데 가입을 안 했어. 아, 그러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나요? 오늘 인연인데. 그러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저도 정말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너무 고맙고, 인사해 주시면 전 너무 행복해요. 외수질 낚시는 몇 번째예요? 아, 많이는 안 오고 1년에 한 4, 5번. 약간 꿀팁이 있나요? 꿀팁? 꿀팁이라기보다 그날 패턴에 따라 가지고 수심층을 잘 잡아야지. 아,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오,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새우가 기둥줄. 네, 기둥줄. 바늘. 네, 바늘은 여기 자석이 생겨 여기다 붙이시죠. 아, 네, 자석도 있으니까. 생미끼채비, 붕어, 민어 이렇게 기둥줄을 판매를 하네요. 20호, 바늘은 20호 지금 쓰고 있고, 뽕돌 50호래요. 뽕돌 50호 어마무시하죠. 기둥줄에 이렇게 그냥 묶으면 돼요. 채비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출항하겠습니다. 명조 기사분들 착용하시고요. 이상 한시까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판매 음주 금지되어 있으면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3포인트 한 20분 정도 방해할 거니까 출항합니다. 네. 오, 깔끔한 일목요연한 설명 진짜 very nice. 4시 54분 꼭 농어 성공하고 올게. 우와, 크다 크다. 자, 준비를 하시죠. 열반부터 시작할 건데요, 높아졌다 내려졌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가장 찍으시면 한 바퀴를 한 바퀴 잡고 목표를 좀 찍으시 들었다 내렸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준비하시고 부탁한다. 바닥을 찍고 한 바퀴 정도 감고 거기서 약간 줄었지 않았다. 어? 뭐야? 이런 느낌 안 잡는데? 우와! 나왔다 언제? 어머! 어머! 나왔다 나왔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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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어, 맛있겠다. 전농어죠, 전농어. 아, 입질이 저는 강할 줄 알았는데 되게 약간 입질. 입질! 먹어라. 어? 미끌리. 아, 미끌리 미끌리. 내가 농어면 농어 외수질 하고 싶다. 장비는 어느 정도인지 광어 잡는 릴에 그 대신 이제 합사만 3호 이상으로. 한 5분 이동할게요. 5분 이동하는 동안 오뎅 준비하시고 오뎅 드십시오. 뒤로 오셔서. 네, 입맛은 없지만 또 먹어야겠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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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얼마입니까? 한 개 1,000원. 어?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는데요? 오셨는데 요만한 걸 뭐지? 에이 이러면서 에이 왔다 왔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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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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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첫 쓰는 방생. 저는 무조건 원래 제가 옷자라도 방생이 놀라고 했어요. 찌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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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눌어 방생. 오늘 계속 방생이네. 오자가 되어 오너라. 입질 다 좋고 좋죠. 메수질 낚시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낚시 중에 메수질 낚시 진짜 좋아해요. 반응이 진짜 정말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리고 초보분들도 잡을 수 있는 낚시가 메수질 낚시예요. 지금 초보잖아요. 그래도 좋아하다. 자, 이동해볼게요. 한 5분 정도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나서부터 뭔가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춥네요. 너무 메수질 처음이어가지고 농어는 좀 날이 밝아야지 잘 나오네요. 네, 낚시는 뭐 삼박자가 맞아요. 삼박자가 물때, 날씨, 또 뭐죠? 어복. 바람, 어복. 맞아요, 어복.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이번에 느낌 좋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왔다. 먹어. 잘 먹어. 왔다, 있다, 왔다. 아, 자, 끊었을 때, 자, 끊었을 때. 있다. 이 느낌 좋다고 했잖아요. 느낌 좋다고. 놀랬잖아. 놀래미. 오, 놀래미. 아, 힘차다, 힘차. 방생할게요. 큰 거 한 마리만 주세요. 다 방생할게요. 고맙습니다. 에. 느낌이 딱 있더라니까. 해무가 살짝이 아니라 좀 짙어요, 해무가. 해무가 짙으면 수온도 같이 내려간다고 들었는데. 조사님 덕분에 더 활기찹니다. 아니 지금 조용하니까 고기가 안 나온다니까. 아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고기가 안 나온다. 오 조용히 또 슬그머니 잡기 귀엽기. 오. 와 오락 사이즈 다 너무 괜찮다. 우와. 메수질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넣으면 자연산 우럭, 물레미 얘네들도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바바바바 온다는 거예요. 오 진짜 엄청 우와. 저기도 있어. 여기. 다 있네. 계속 있네. 뭐야. 우와. 뭐예요? 온다. 보인다. 우와. 진짜 상어 아니에요? 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저 이런 우럭 처음 봐요. 진짜 대박. 뭐야. 얘 뭐야. 사람 얼굴만 하다 어떡해. 머리가 이만해요. 머리통이 이만해요. 아, 나무 선물. 와, 이거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 더 큰 것도 있어요. 얘도 진짜 엄청 크죠? 얘는 지금, 얘 바깥에서 사먹으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안 사먹어서 모르겠어요. 안 사먹어서 몰라. 나도 찌찌뽕. 우와. 저도 저런 우럭 한번 잡아보고 싶다. 우와. 야 진짜 우럭이 잡혔다면 진짜 엄청 크다고. 우와 진짜 대박. 나도 잡아야지. 왔다. 큰놈이다. 이 조사님이랑 걸린 것 같아요. 어, 나도 있다. 복도의 무게다. 제가 조사님을 걸었는데 조사님 크기는 이만하고 제 크기는 이만해요. 아 축하합니다. 진짜 엄청 커요. 오 진짜 저는 저 정도 크기 잡았는 줄 알았는데 조사님이 저 정도 크기가 아니거든. 이렇게 여러분 저의 배려가 느껴지는군요. 나무 숲에 저 정도 자연산 우럭이면 꽤 비싼 건데요. 그쵸? 해치고에 사먹으려면 해치고에 한 35,000원 35,000원 4만원? 쟤는 키로 100% 넘는데 그죠? 어떤 주신 거 그래서 누구요? 그죠? 키로 500 좀 넘지 않을까요? 그죠 5만원 5만원 아 5만원을 아니라고요. 이렇게 없으면은 여기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뽑았어. 왔다. 크다. 우라 사수. 왔다. 우럭 오수. 우럭 일하다 20살 것 같은데요. 우럭 맞지야. 이거 드세요. 네, 이거. 이제 할아버지가 하고 들으면 처음이 좋아요. 이거 드세요.
잡았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마리 잡으셨어요? 5-6마리. 와. 농어. 우와, 진짜 크다. 이야! 고수님 잡으셨네요, 드디어. 네. 와, 역시. 25년. 25년. 우와. 이제 마음 놓고 잡아야겠네요. 조사님들. 제가 잡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군요. 안 돼.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건 단체 생활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음식을 먹도록 합시다.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먼저 향하고 있네요. 역시 전라도. 우와, 이렇게 해삼까지. 선상 뷔페 아닙니까? 선상. 와, 선상 뷔페. 훌락 진짜 완전. 너무 맛있는데요, 해삼. 나물 진짜 맛있다. 잘 먹습니다. 묵은지 진짜 맛있다. 뭐야, 우와. 나물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다. 진짜. 계란 세 개만 부셔줄까요? 우와, 진짜 크다. 지금 제일 큰 거 잡으셨네요. 진짜 제 주먹이 이렇잖아요. 얼른 잡자. 있다. 내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터진다. 자, 6자 맞고 7자 갑시다. 이제! 완벽한 날이다, 완벽한 날. 오, 광어. 슬그머니 광어 잡기 귀엽게. 정말 메수지를 원래 평소에 선상을 안 하신 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수지는 진짜 재밌어요. 물론 다른 것도 너무 재밌지만 초보가 해도 사장님 말만 들으면 진짜 기본은 그냥 잡아가는 게 오늘 사실 제가 왔을 때 평소에 나오는 거보다 훨씬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마리 잡았어요. 자연산 배를 드립니다. 뭐야, 진짜 크다. 우와. 아무리 똑같은 맛이라도 내가 직접 잡아서 먹는 맛이랑 타 먹는 거랑 진짜 달라. 네. 종료.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바람에 벌린 애들은 떼떠 먹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에 담가놨다가 네. 일단 그냥 바로 뻗어주세요. 아, 진짜요? 우와. 우럭 한 마리. 이렇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3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넘버원, 진짜 오늘 짐 들어주시고, 오늘 고기도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이저 상어. 자, 일단 빨리 가자. 횟뚫어 갑시다, 횟뚫어. 격포 수산 시장이 있어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번에 여기서 회를 떴는데, 오,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키로당 어떻게 가격이 되나요? 4,000원. 키로당 4,000원, 우와. 와, 진짜 대박. 진짜 너무 잘 됐다. 완전 너무 완벽하게. 이거 싸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회. 요거는 가서 요리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찍고 지금 여기 숙소 바로 앞에 또 이런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바다 뷰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군요. 괜찮은데? 오. 오. 오, 숙성숙성. 오, 맛있겠다.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초고추장은 다른 초고추장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또 낭만이죠. 회를 사 먹는 것도 맛있죠. 근데 직접 잡은 거를 이렇게 이런 뷰에서 진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낭만적이다. 야, 진짜 숙성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소주 잔도 없어요. 잔이 왜 없어? 여기에다 따라 먹으면 되지. 한 잔 더. 농어 먼저 먹읍시다. 농어. 농어, 농어. 아, 와사비 간장. 너무 숙성이 너무 잘 됐는데? 와, 진짜 대박. 아, 진짜 맛있는데요?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 첫 번째 와사비 맛이, 어! 아, 코야. 아. 우럭은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우럭 농어 지금 더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일단은 간장에 찍어 먹은 건 하나도 안 비리다는 거예요. 진짜 대박.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초고추장도 맛있다. 근데 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질맛 난데 맛있어서 계속 먹네. 너무 맛있는데요? 회 진짜 맛있어요. 나 점농어 회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우럭은 그냥 맛있어요. 자연산이니까 또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배가 부르다니. 크크크하게 라면 먹고 싶다. 아, 네, 여러분, 부안 격포항에서 애수질 낚시, 와, 진짜 너무 재밌게 하고 갑니다. 격포에 올 때마다 항상 행복감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격포는 역시 안 나오는 날에도 이렇게 푸짐하게 가지고 가니 잘 나오는 날은 그냥 진짜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어. 농어도 이렇게 잡아가고, 우럭도 진짜 큰 거 선물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잡은 이 우럭도 선물로 드리고 주고받고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나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